대전시민사랑협의회에서는 대덕구 자원봉사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반찬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는 장동 휴양체험마을 봉사 현장에 김다영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 21일 장동 휴양체험마을에서는 반찬 만들기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전시민사랑협의회 주관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대덕구 자원봉사협의회 소속 봉사자들이 모여 불고기, 감자볶음, 양파 초절임, 겉절이 등 6가지 반찬을 만들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55가구에 전달했습니다. 3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하시며 코로나19로 봉사활동을 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는데 오늘 정말 의미 있고 즐겁게 봉사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나눔도 못해서 항상 마음이 불편했는데 오늘 이런 행사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몸은 힘들다 하지만 마음이 더 기쁘니까 힘든도 몰라요. 즐겁고 정말 재밌게 즐겁게 다 했어요. 각 단체에서 모인 봉사자들이 더운 날씨에도 반찬에 들어갈 양파를 손질하고 장동 체험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매운 고추를 넣어 만든 부침개도 부치며 여러 가지 밑반찬 만들기 봉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불 앞에서 계속 저어주며 준비하는 불고기 등 잃어버린 입맛을 돋울 수 있는 건강한 반찬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베이비부머 봉사단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위해 장동 체험마을 농장에서 봉사자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그 수확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소외계층 밑반찬 나눔 행사였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았고 어제는 이제 그 한마음 팀에서 밑반찬 김치 담그고 어제부터 준비해가지고 힘은 들었는데 또 열심히도 해줘서 무사히 끝난 것 같습니다. 베이비부는 그 베이비부모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지금 주로 활동하는 것은 장동 그 농장에서 농사를 져서 어려운 기관, 단체에다가 기증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농사꾼이에요. 다 같이 모여 한꺼번에 봉사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인원들이 함께 모여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지역 문화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직접 씻고 다듬고 조리하여 준비된 반찬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풍성한 밑반찬으로 건강한 식사가 되길 바라며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한마음 봉사단에서는 미리 배추 겉절이, 양파 초절임을 8월 20일 행사 전날 준비하는 수고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 55가구에게 제공될 맛있는 반찬들이 정성을 다해 따뜻한 손길로 준비되어 완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항상 생각하고 마음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고 전해드리며 직접 묻는 안부 속에 아직은 살만한 우리 사회라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CNB 시민기자 김다영입니다.